자, 포인트 24는 투상도법 두 번째예요. 투상도법 종류 특성 작도법 두 번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측투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축측투상. 정육면체의 한 정점으로 모이는 세 개의 능선이 모두 한 화면에 경사가 되도록 배치하여 수직투상을 하는 방법인데요. 등각투상. 각도가 같다는 뜻이죠. 세 개의 축측측이 각 각도와 거리가 동일한 투상을 등각투상이라고 부르고요. 이등각투상, 두 개의 각도만 같대요. 이등각투상도 두 축측축이 각도와 길이가 동일한 투상. 부등각투상, 달라요, 각도가. 물체의 삼면 각도가 모두 다른 각을 가지는 투상도를 부등각투상이라고 부른다. 이 단어만, 한자만 풀어도 답이 딱 나오죠. 등각, 뭐야? 각도가 같다. 30도, 30도, 120, 120, 120. 각도가 같다. 이등각. 두 개의 각이 같다. 36, 36, 50, 50. 각도가 같다. 두 개의 각도만 같다. 부등각. 각도가 달라요. 23, 28, 10, 12, 16. 각도가 다 다르다. 그래서 부등각이에요. 자, 투상도법의 종류, 특성, 작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표고투상, 전개도 보조투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투상 같은 경우는 평면 위에 기준면에서부터 각각의 높이를 기입하여 입체를 표현하는 표고를 기입하여 기준면 위에 투상한 수직투상.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지도 막 표고면 이렇게 산의 높이가 어떻게 되기, 어떻게, 어디가, 어디가, 산 꼭대기! 이런 거 많이 나타냈잖아요. 그게 뭐? 표고투상. 여러분들 지도에서 많이 봤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도. 입체물의 표면을 하나의 평면으로 펼쳐서 그리는 도형을 전개도라고 그러죠. 네, 보조투상. 보조투상. 기본적인 투상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 필요에 의해서 투상하는 것을 우리 보조투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보조투상 종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조투상도, 회전투상도, 부분투상도, 국부투상도, 부분 확대도 이렇게 좀 나눠서 볼수 있는데, 보조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물의 경사면을 실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표시하는 투상도고요. 회전투상도는 투상면이 각도로 인해서 실형이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 그 부분을 회전하여 실형을 표시하는 투상도. 부분투상도는 그림의 일부 또는 특정 부분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투상도. 국부투상도는 대상 물체의 흠이나 구멍 등을 표시하기 도시하여 알기 쉽게 그리는 투상도. 부분확대도는 도형의 특정 부분이 너무 작아서 치수 기입 등이 어려운 경우에 확대하여 가지고 그리는 투상도를 부분 확대도라고 부르죠. 자, 단면도 볼까요? 단면도. 물체의 내부 구조가 복잡하여 보이지 않는 경우에 물체를 절단하여 내부가 보이도록 하는 도법을 우리 단면도라고 부르죠. 단면도 종류가 있어요. 단면도도. 온 단면도, 그러니까 보통 전 단면도라고 부르죠. 전부 절단에서 나타내는 단면도. 그거를 온 단면도, 전부 절단에서 나타내는 단면도. 한쪽 단면도, 그러니까 전부 절단해주고 한쪽 면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한쪽 단면도, 대칭의 물체를 중심선에서 4분의 1만 잘라낸 후, 4분의 1만 단면으로 나타내는 단면도. 한쪽 단면도. 부분 단면도, 부분만 보여줘요, 부분만. 물체의 외용도에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서 표시하는 단면도. 회전 단면도는 축의 수직 면을 절단해서 90도 회전시켜서 국부적으로 나타내는 단면도 회전 단면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단면도 종류들이 이렇게 나눠진다. 뭐 이거는 단어를 보면은 좀알 거예요. 온 단면도 전체, 한쪽 단면도 4분의 1만 보여주는 거, 부분 단면도 한쪽 부분만 살짝 보여주는 거, 회전 단면도 쭉 돌려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단면도 명칭별로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도
요 단면도 뭐 중심을 잘랐냐, 부분을 보여주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서부터 보면은 앞에서 요이 종류들 이런 거 물어보는 것들, 뭐 추측투상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문제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